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UN 총회 연설을 통해 UN 고위 관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일 대통령 특별사절로 제76차 UN 총회 SDG 모멘트에서의 연설 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UN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날 사회자로 나선 UN 글로벌 소통국 사무차장 멜리사 플레밍은 이후 지민의 인터뷰를 자신의 SNS에 단독 게재했으며, 워싱턴 DC에 있는 UN 정보센터는 공식 트위터에 멜리사 플레밍 사무차장의 글을 인용해 지민을 향한 각별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지민은 인터뷰에서 UN 참석은 두 번째이고 온라인을 포함해 연설은 세 번째이다. 처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떨리고 긴장된다라며 과분한 영광이고 동시에 책임감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했는데 전 세계 미래 세대에게 던진 질문들의 답을 바탕으로 그들의 입장을 모든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라는 진정성의 소감을 전했는데요. 이에 멜리사 플레밍 사무차장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수백만 명의 팬이 있는데도 긴장을 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말해 세계적 인기에도 인간적인 순수함을 잃지 않은 지민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보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간미라고 하죠. 앞서 지민은 연설 후 아미나 모하메드 UN 사무부총장과 주먹 악수를 하며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어진 듯 가슴을 부여잡으며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었는데요. 아미나 모하메드를 통해 이 모습이 널리 공개되어 팬들은 물론 국내외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사람들의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UN 해외 공보국장 마허 나세르는 한 네티즌이 아미나 모하메드 UN 사무부총장이 공개한 해당 사진을 트위터에 업로드하자 좋아요로 반응했으며 이는 UN 및 관련 공식 계정이 아닌 일반인의 게시물에 대한 반응으로 더욱더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민은 UN 총회장 안팎에서 펼쳐진 펌셔트 댄스의 무대로 연설의 의미를 더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공식 유튜브 썸네일을 대표로 장식했으며 다수의 UN 초거물급 고위 관료들의 집중 관심을 받아 대통령 특별사절의 대표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지민은 진정성 있는 연설과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희망을 담은 무대, 위기를 헤쳐나가며 드러난 따뜻하고 친근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지치고 힘든 전세계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안겼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상큼하고 사랑스러운 미소로 인간 애플리민트 자일리톨을 구현했습니다. 롯데 자일리톨 by BTS 스페셜 에디션 출시를 앞두고 멤버별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22일에 공개된 개인 버전에서 지민은 스마일 투 스마일의 미소천사 같은 상큼 비주얼로 애교 가득한 사랑스러움을 마음껏 발산했습니다. 흰 피부에 찰떡인 금발 헤어로 등장한 지민은 흰색 셔츠에 초록색 니트를 라이어드한 프레피 룩으로 인간 애플민트 자일리톨 같은 모습을 뿜어내 연기자 부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현력으로 보는 이들을 흠뻑 빠지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최근 브이라이브 생방송을 통해 어릴 적부터 충치가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고백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던 지민은 이번 자일리톨 광고의 최적화 모델이라는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미소 지을 때마다 살짝씩 보이는 하얗고 귀여운 앞니를 자일리톨이라 불러온 것이 팬들 사이 유명하며 이는 지민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긴 바 있는데요. 이처럼 지민은 여러모로 말이 필요 없는 인간 자일리톨 입을 입증하여 구매욕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팬들은 드디어 진짜 인간 자일리톨 등장! 애플민트를 온몸으로 표현하다니 꼭 사야지! 지민 오빠가 상큼 깜찍 미소로 웃는데 안 살 수가 없지! 지민이 자일리톨 치아 너무 사랑스러워요! 충치도 없어 본 건치 아이돌이라니 최고의 모델이다! 등 뜨거운 반응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의 아동, 학생들을 위한 꾸준한 기부에 이어 지민의 팬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끝없는 기부 행렬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민의 말레이시아 팬베이스 지민즈 다이어리는 지민의 27세 생일 축하와 함께 UN 연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유니세프 말레이시아 디지털 러닝 티처스 커뮤니티에 방탄소년단 지민의 이름으로 기부했는데요. 디지털 학습교사 커뮤니티는 원격 학습을 하는 대규모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팬데믹 현상을 통해 경험했던 온라인 교육으로 어려운 지역의 아동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민의 미국 팬베이스 지민 유나이티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유니세프
캐나다에 기부했음을 알렸는데요. 지민은 평소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기부 선행을 진행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남교육청과 부산교육청에 각각 1억 원씩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크고 작은 기부를 꾸준히 해왔으며 최근에 두 달 만에 우연히 밝혀진 국제소아마비 박멸기금 1억 원 기부까지 큰 감동을 주며 선한 영향력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훈남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팬데믹 현상 속에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규칙을 지켜야 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깊은 공감과 우려를 보이기도 했던 지민은 꾸준한 기부로 팬들의 마음까지 움직여 지구촌 곳곳에서 이에 본받는 팬들의 기부 소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지민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